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 대열에 나섰습니다. 대구에서는 사직서를 낸 의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. 의사의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.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이후 상급 종합병원 진료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초지는 접수조차 쉽지 않고 접수했다 하더라도 한두 달 기다리기 일쑤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경북대 영남대 병원은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있을 뿐 공식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계명대와 대구 가톨릭대 병원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사직서 낸다고 해서 사직서 수리를 안 할 거고 일단 사직서 수리하는 거는 이거는 선언적인 의미고 이렇게든 한 달 안에 해결됐으면 좋겠다. 사직서 제출에 이어 의료 현장에 영향이 큰 주 52시간 근무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중증하고 응급을 저희한테 결국 올 수밖에 없거든요. 당직도 다 서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가지고 좀 주 52시간을 해야지 사실 이제 체력이 보전이 되고 중증환자 응급환자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건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죠. 상급 종합병원 가동률은 현재 50% 수준에 불과합니다.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면 가동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의료계의 절벽 끝 대치가 길어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.